안녕하세요. 호통이네 집입니다. 이번에 같이 하실 영상은 썸머탑 파트 2 되겠는데요. 제가 파트 1 영상을 올리고 좋아요 해주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8 부분을 업그레이드해서 만들어서 제가 입어봤더니 훨씬 더 모양이 예뻐졌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다 완성을 하셨으면 이제는 다른 한 면을 연결하면서 뜰 건데 이렇게 여기가 안쪽 면이에요. 안쪽 면을 밖으로 보이게 딱 놓으시고, 그리고 제가 똑같은 방법 뜨는 부분은 이렇게 미리 해왔습니다. 이 부분이 어깨 부분이에요. 어깨 부분에 모티브 하나를 같은 색상으로 같이 한 면만 우선 연결을 해주시고, 첫 번째로 한 면을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 면은 여기 이목 부분을 오픈하시고, 여기 첫 번째 뒷면, 첫 번째 모티브에만 또한 면을 연결해 주시고, 세 번째 모티브도 또한 면만 연결을 해 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또이 부분. 마지막 네 번째 모티브를 연결할 텐데, 이번에는 여기 먼저 떠놓은 면, 어깨 부분 먼저 한면 완성하고, 연결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 세 번째 모티브에다가 이렇게 거꾸로 기역자로 연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면을 연결하는 거니까 이 먼저 했던 거두면 연결할 때랑 같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두면할 때는 이렇게 첫 번째 코너, 그리고 두 번째 코너의 반까지 이렇게 사슬 세개 부분, 두길세개 모아뜨기 하고 사슬 세개 부분까지 떠서 합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까지 떠서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면 합치는 거예요. 먼저 떠놓은 면, 여기가 안이죠? 그리고 안, 겉과 겉이 밖으로 나오게 확인하시고, 자, 두 길, 세개 모아뜨기 하고 사슬 세 개를 하셨으면 코너에다가 바늘 넣고 짧은 뜨기로 연결하고 사슬 세개 하고 이 앞면 코너 부분에다가 두 길, 세개 모아뜨기 하나, 둘, 세개 모아뜨기 하고 사슬 두개 해서 요 앞면 다음 공간에 바늘 넣어서 짧은 뜨기로 연결하면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앞면과 지금 뒷면 네 번째 모티브예요. 그리고 또 사슬 두개 해서 이두 번째 면에 네 번째 모티브가 되는 거예요. 여기 다음 공간에 한 길, 세개 모아뜨기. 하나, 둘, 세개 모아뜨기 하고 사슬 두개 해서 또 먼저 했던 첫째 면에 다음 공간에다가 짧은 뜨기로 연결하고 또 사슬 두개 해서 이쪽 면에 다음 공간에 한 길, 세 개, 둘, 세 개, 하고 또 사슬 두 개에서 뒤쪽 면에 다음 공간에 짧은 뜨기로 연결하고 또 사슬 두개 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한 길, 세개 모아뜨기를 두 세트를 했죠. 그럼 그 다음은 코너가 나오는 거예요. 두번 감아 긴뜨기. 세번 모아뜨기.
첫 번째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혹시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첫 번째 영상 참조해 주세요. 그리고 또 삿을 3개 해서 자, 이렇게 보시면 모티브와 모티브를 연결했습니다. 앞면에서. 그러면 요 사이, 모티브와 모티브 사이에다가 바늘을 넣고 짧은뜨기로 연결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앞면과 뒷면이 연결이 됐는데 여기 뒷면에 세 번째 모티브하고 또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럼 요 상태에서 바로 짧은뜨기를 해준 상태에서 이쪽 세 번째 모티브 코너에다가 바늘 넣고 짧은뜨기를 한번더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엮어졌어요. 하나, 둘, 세 개의 모티브가 묶여졌습니다. 그리고서 사슬을 세개 합니다. 하나, 둘, 세개 하고 지금 여기 뒷면 네 번째 모티브죠. 지금 뜨고 있는 게요 코너에다가 두 길, 세 개를 모아 뜨게 하고 사슬 두개 하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앞면과 뒷면은 이제 완벽하게 연결이 돼 있고 지금 뒷면에 세 번째 모티브와 네 번째 모티브를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코너에서 이렇게 묶였으니까 그 다음 코너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 코너에 바늘 넣고 세 번째 모티브 그 다음 코너에 바늘 넣고 짧은뜨기 하고 사슬 두개 하고 이번엔 네 번째 모티브로 와서 한길세 개에 둘, 세 개, 모아뜨기 하고 사슬 두개 하고 세 번째 모티브 다음 공간으로 들어가서 짧은뜨기 하고 사슬 두개 하고 이번엔 네 번째 모티브 다음 공간으로 들어가서 한길세 개, 둘, 세 개, 모아뜨기 또 사슬 두개 해서 세 번째 모티브 그 다음 공간으로 들어가서 짧은뜨기로 연결하고 또 사슬 두개 해서 여기 한 길, 세 개를 두 세트 했죠? 그럼 코너 나옵니다. 두번 가마긴뜨기 세번 모아뜨기 또 사슬 3개 해서 세 번째 모티브 코너로 들어가서 짧은뜨기로 연결하고 사슬 3개 해서 두번 가마긴뜨기 3개를 네 번째 모티브 코너에 넣고 모아뜨기 이렇게 보시면 지금 앞면과 뒷면 이 부분이 어깨 부분이에요. 그리고 뒷면에서 이게 이 옷의 특징은 앞뒤 없이 막 돌려 입어도 되는 그런 옷입니다. 근데 편의상 뒷면이라고 할게요. 뒷면에 세 번째, 네 번째 모티브가 다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미완성 부분은 사슬 5개 해주고 그 다음 공간에 한 길, 세개 모아뜨기 하고 또 사슬 5개 해서 그 다음 공간에 한 길, 세개 모아뜨기 또 사슬 5개 해서 처음 시작한 사슬 기둥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코에 빼뜨기로 연결하고 한번더 빼뜨기를 해서 매듭 꽉 주시고
잘라주세요. 꼬리실 감추는 법은 먼저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그대로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다 말끔하게 처리를 하셨으면 이번에는 뒷면 둘째 단 첫 번째 모티브 들어가죠. 앞면 할 때랑 똑같이 이렇게 첫 번째 단 첫 번째 모티브와 두 번째 모티브를 이 면을 연결을 일단 해주고 그 다음에는 중간쯤 와서 앞면과 뒷면을 연결해 줄 거예요. 여기 이 부분 오픈된 부분이 팔 부분이고 여기 중간쯤에서 옆에 선을 묶어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합쳐서 떠오시도록 하고 여기 요 옆에 부분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단 첫 번째 모티브와 두 번째 단 첫 번째 모티브를 합쳐줬습니다. 합칠 때는 모티브와 모티브 사이에다가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연결 잊지 마시고 하셨겠죠? 자, 이렇게 쭉 연결을 한 다음에 코너 완성하고 이쪽 면 첫 번째 한 길 세 개 모아뜨기 해주고 사슬 두 개 한 다음에 이렇게 잘 합쳐서 앞뒷면을 잘 포개서 어긋나지 않게 보시면은 앞면 두 번째 단 코너 부분 그리고 첫 번째 한 길 세 개 모아뜨기가 있고 그 다음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에다가 첫 번째 한 길 세 개 모아뜨기 다음 공간에다가 바늘을 넣고 짧은뜨기로 연결하고 사슬 두 개 해서 한 길 세 개를 그 뒷면 두 번째 단 첫 번째 모티브죠. 한 길 세 개 모아뜨기를 해줍니다. 다음 공간에 둘 셋 하고 모아뜨기 또 사슬 두 개 해서 앞면 다음 공간에다가 짧은뜨기로 연결 또 사슬 두 개 하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코너 있고 한 길 세 개 모아뜨기 하나 두 세트 지났습니다. 그 다음은 코너죠. 두 번 감아 긴뜨기를 모아 세 번 모아뜨기 해주고 사슬 세 개 해서 앞면의 코너 부분 이렇게 보시면은 앞면을 이렇게 보시면 이게 두 번째 앞면, 두 번째 단, 그리고 세 번째 단 합쳐진 부분 사이에다가 바늘 넣고 짧은뜨기로 연결하고 사슬 또 세 개 해서 뒷면 코너로 다시 와서 두 번 감아 긴뜨기 세 개 모아 뜨기 하고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한 다음에 자 이렇게 보시면은 앞면 뒷면 둘째 단입니다. 합쳐졌으면 이제 요 뒷면 모티브를 완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사슬 다섯 개 하고 다음 공간으로 와서 한 길 세 개 모아뜨기 둘 세 개 모아뜨기 또 사슬 다섯 개 하고 그 다음 공간 한 길 세 개 하나 둘 세 개 모아뜨기 또 사슬 다섯 개, 셋, 넷, 다섯 하고 처음 시작했던 사슬 기둥 다섯 번째 코에 빼뜨기로 연결하고 한 번 더 빼뜨기 해서 매듭 꽉
주신 후에 실 여유있게 잘라내고 돗바늘로 꼬리실 첫 번째 영상에서 설명드린 대로 또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해갖고 오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요 다음 보실게요. 이렇게 보시면 뒷면 첫째 단 완성, 그리고 둘째 단 첫 번째 모티브 이렇게 옆선 연결하면서 완성됐어요. 그러면 여기 두 번째 모티브, 세 번째 모티브까지는 이렇게 한 면, 두 면, 한 면, 두 면 이렇게 똑같이 합치면서 오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정리하시고 여기 모티브 두 개 더 연결해서 오시도록 하고 이 나머지 두 번째 단 네 번째 모티브 연결하는 거는 같이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둘째 단 세 번째 모티브까지 연결을 해왔습니다. 그럼 이 네 번째 모티브를 여기 옆선을 연결하면서 뜰 건데 첫 면, 두 면, 그리고 세 면째는 오픈, 그리고 네 면째는 반만 또 합쳐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처음 코너 반만 떠서 처음 코너 반까지 떠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길 세 개 모아뜨기 하고 사슬 세 개까지 뜬 상태에서 첫 번째 단 네 번째 모티브 코너에 바늘 넣고 짧은뜨기 연결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슬 세 개 해서 다시 밑에 단 네 번째 모티브로 코너로 내려와서 두 길 세 개 둘 세 개 모아뜨기 하고 사슬 두 개 해서 위에 단 다음 코너 다음 공간에 연결 또 사슬 두 개 해서 밑에 단 모티브에 연결하면서 여기 두 면은 지금까지 떴던 똑같은 방식으로 연결해 오시고 그리고 이쪽은 연결하지 말고 오픈해서 뜨고 여기서 할 건데 그러니까 여기 두 면 연결하는 거는 아시니까 여기 연결하는 것까지 떠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거꾸로 기역자 연결해서 오세요. 자, 이렇게 거꾸로 기역자 두 면 연결하면서 또 왔습니다. 오늘 요 아랫면은 오픈하면서 요 코너까지 뜨시도록 할게요. 요 코너까지 떠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코너 반까지만 떠오세요. 자, 이렇게 밑에 단은 오픈하면서 떠왔습니다. 요 코너 반까지만 떴어요. 사슬 세 개, 두 길 세 개 모아뜨기 사슬 세 개까지만 떴습니다. 그러면 이제 옆선을 반 합쳐주면서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리시고 요 코너 모티브와 모티브가 연결된 사이에다가 바늘 넣고 짧은뜨기로 앞면과 합쳤습니다. 그리고 사슬 3개 하고 뒷면 같은 코너에 코너 공간에 두 길 세 개 모아뜨기 하고 사슬 두 개 해서 자 앞면 이렇게 보시고 다음 공간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로 연결 하고 또 사슬 두 개 해서 요 뒷면 다음 공간에 한 길 세 개 모아뜨기 또 사슬 두 개 해서 자 이렇게 보시면
앞면 보시면 한 길 세 개 모아뜨기가 두 세트 있죠? 요 중간까지만 합쳐주는 거예요. 중간에 바늘 넣고 짧은 뜨기로 연결하고 사슬 두 개 해서 요 뒷면 옆에 공간으로 와서 한 길 세 개의 모아뜨기 하고, 자, 여기서부터는 오픈입니다. 오픈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한 길 두 세트 사이까지만 합쳐주는 거예요. 두 개 사이까지만. 자, 오픈이니까, 여기는 오픈이니까 사슬 다섯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했으면 처음 시작한 두 길 세 개 모아뜨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사슬 다섯 번째 거에 빼뜨기로 연결하고 한 번 더 빼뜨기를 해서 매듭 꽉 주시고 실 여유 있게 잘라주시고 돗바늘로 감춰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단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단은 한 면 둘째 단에 첫 번째 모티브와 한 면, 그리고 앞면의 모티브와 이렇게 기역자로 합쳐주는, 거꾸로 기역자로 합쳐주는 거. 그리고 여기서도 거꾸로 기역자로 합쳐주고, 거꾸로 기역자로 합쳐주고, 여기 마지막은 거꾸로 디귿자로 합쳐주는 거. 이게 한 면, 두 면, 그리고 요 면에 있는 모티브와 또 이렇게 디귿자로 합쳐주는 거. 요것만 다르고 나머지들은 전부 두 면씩 합쳐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세 번째 모티브까지 여기 요 부분은 다 아시니까 여기까지 합쳐서 오시도록 하고 요 나머지 모티브는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단 모티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거꾸로 기역자로 다 합쳐서 왔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모티브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3면을 합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코너 부분 반까지 떠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시작합니다. 이 부분 앞판에 이렇게 뒤로 돌렸을 때 셋째 단의 첫 번째 모티브 되겠죠? 여기다가 먼저 합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편하시게 돌리시고 앞면 확인하시고, 자, 이 코너에다가 바늘 넣어서 시작합니다. 짧은 뜨기 하고 사슬 3개 해서 2번 감아 긴뜨기 3번을 같은 코너에 넣고 모아뜨기 하나 둘 3번을 모아뜨기 하고 사슬 또 2개 해서 다음 공간에다가 앞면 모티브죠. 짧은 뜨기로 연결하고 또 사슬 두 개 해서 이번에는 미완성 모티브 다음 공간에 한 길 세 개 모아뜨기 하나 둘 세 개 모아뜨기 또 사슬 두 개 하고 뒷면 쪽에 편의상 뒷면이라고 할게요. 뒷면 쪽에 모티브 다음 공간에 짧은 뜨기로 연결 또 사슬 두 개 해서 요 앞면 다음 공간에 한 길 세 개 모아뜨기 하나 둘 세 개 모아뜨기 또 사슬 두 개 하고 뒷면 다음 공간으로 갑니다. 짧은 뜨기 또 사슬 두 개 해서, 자, 이렇게 앞면 보시면
한길 3개 모아뜨기가 2세트 했죠. 그러면 그 다음은 코너겠죠. 2번 감아 뜨기, 3번을 모아뜨기. 1번, 2번, 3번 모아뜨기 하고, 이 코너에서는 사슬 7개니까 여기선 사슬 3개 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 코너 부분에 합쳐야 되는데, 이 위쪽 단 모티브와 모티브 사이로 바늘을 넣고 모아뜨기 하고, 또 사슬 3개 해서 앞에 면 같은 코너 공간에 2번 감아 긴뜨기 3번을 1번, 2번, 3번을 모아뜨기. 또 사슬 2개 하고, 이렇게 보시면은 앞면과는 다 합쳐졌고, 이번에는 여기 같은 면두 면만 남았죠. 두면 합치는 거는 지금까지 하신 그대로 합쳐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 코너 했으면 이 코너죠. 다음 공간 네, 짧은뜨기로 연결. 또 사슬 2개 해서 이 부분 한길 3개 모아뜨기. 또 사슬 2개 하고 위에 면네 연결. 짧은뜨기로 연결.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앞면과 뒷면을 합쳤으면 요 양면은 지금까지 떴던 방법 그대로 합쳐서 오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떠서 오시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은 오픈해서 가는 거 아시죠? 합치지 말고 이 부분까지 다 해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모티브 연결 다 끝났으면 몸 바디 쪽은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제가 업그레이드한 팔 부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팔 보시면은 이 어깨 쪽 말고 이 겨드랑이 쪽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겨드랑이 쪽이 부분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는 책상을 어떻게 선택했냐면은 이쪽 꽃 색깔을 이쪽 팔에 썼고, 또 이쪽 꽃 색깔을 이쪽에 쓸 건데, 그리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아이는 그렇고, 먼저 샘플로 뜬 아이는 앞뒤판을 칼라를 다르게 했어요. 이렇게 앞판과 뒤판 칼라를 다르게 해서 이꽃 색깔을 한쪽 팔, 그리고 또 다른 판꽃 색깔을 또 이렇게 다른 쪽 팔, 이런 식으로 써봤는데, 제가 다 끝내고 보니까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앞판과 뒤판 칼라를 이렇게 다르게 하는 게제 마음에는 더 드네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 선택해서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지금 제가 뜨고 있는 애는 이렇게 반쪽씩 이렇게 해봤어요. 반쪽. 그리고 꽃 색깔, 이쪽 꽃 색깔을 이쪽 팔에 썼고, 이쪽 꽃 색깔을 이쪽 팔에 쓸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겨드랑이 부분에서 시작할게요. 여기다가 바늘을 이렇게 거시고, 실을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짧은 실 쪽을 오른쪽에 이렇게 놓고 긴 실을 잡으시고 실을 걸어내서 사슬을 하나, 또 꼬리실을 이렇게 뒤로 보내면서 둘, 또 보내면서 셋 올려주세요.
올려주시고 한번 감아 김뜨기 반을 떠주시고 꼬르실 뒤로 보내고 또 한번 감아 김뜨기를 반을 뜨기 전에 꼬리실을 이렇게 앞으로 와서 반을 뜨고 또 다시 꼬리실을 뒤로 보내고 해서 모아 떠주세요. 그러면 꼬리실이 이렇게 얽히고 얽히고 얽혀서 이렇게 단단하게 처리가 됐습니다. 작은 사이즈 코바늘로 몇 번 더 뒤에서 숨겨주도록 할게요. 몇 번 더 숨긴 다음에 잘라줍니다. 자, 시작은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사슬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주시고 다음 공간 네, 한 길 세 개 모아뜨기 하나, 둘, 셋에서 모아뜨기 또 사슬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또 다음 공간에 한 길 세 개 모아뜨기 또 사슬 다섯 둘, 셋 네, 다섯. 자, 이런 식으로 여기 모티브와 모티브 사이 공간에도 다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 개, 세 개 모아뜨기. 이렇게 지금 모티브와 모티브를 연결한 부분 있죠? 그럼 양쪽 요 코너 부분 공간에도 똑같이 요 세트가 들어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다 떠서 여기 모티브와 모티브 사이 잊지 마시고 다 각 공간에 똑같이 떠서 시작 전 공간까지 떠 오시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겨드랑이 부분 시작 전까지 다 떠 왔습니다. 사슬 다섯 개 주시고 처음 시작했던 사슬 기둥 하나, 둘, 셋, 네 번째 코에 바늘 넣고 빼뜨기로 연결. 자, 지금부터 하는 거는 매 단 올라갈 때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요 사슬 다섯 개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사슬에다가 바늘 넣고 실 걸어내서 빼뜨기 한번 해주고 또 두 번째 사슬에 바늘 넣고 실 걸어내서 빼뜨기 두 번째 해주고 세 번째 빼뜨기는 그냥 공간에 넣고 해줍니다. 자, 그러면 중간으로 이동을 해왔어요. 자, 여기서 시작 또 합니다. 하나, 둘, 세 개 올리고 한 길 두 개 더 미완성 떠서 모아뜨기 그리고 사슬 다섯 개 또 다음 공간에 한 길 세 개, 둘, 세 개 떠서 모아뜨기. 또 사슬 다섯 개. 자, 이런 식으로 이게 지어보면은 총 요 한 길 세 개와 사슬 다섯 개가 한 세트예요. 이게 총 16세트 나옵니다. 이렇게 사슬 다섯 개 한 길 세 개 모아뜨기 요거를 지금 하나 두 단째 뜨고 있죠? 이런 식으로 같은 방법으로 단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시작할 때는 빼뜨기 해서 같은 방법으로 다섯째 단까지 똑같은 방법으로 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단부터는 사슬이 네 개로 줄 거예요. 그럼 다섯째 단까지 해서 오시도록 할게요. 자, 말씀드린 대로 한 길 세 개 모아뜨기 사슬 다섯 개 16세트씩 각 단마다 16세트씩 나옵니다.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단까지 떠 왔어요. 그러면 이제 네 번 사슬 네 개로 올라갑니다.
지금부터는 사슬 4개씩 한길 3개 모아뜨기 하고 사슬 4개로 줄어서 5단을 또 떠줄 거예요. 자, 여기는 똑같죠? 한 번, 요 사슬 따라서 두 번, 빼뜨기 해주고, 중간에 넣어서 빼뜨기 한번 더. 그럼 이렇게 딱 중간에 위치하죠? 사슬 세 개, 올리고, 한 길, 한 번, 두번더 해서, 모아뜨기. 하고, 사슬 다섯 개가 아니라 지금부터는 네 개. 하나, 둘, 셋, 넷. 하고, 그 다음 공간에 한 길, 세 개, 모아뜨기. 하고, 사슬, 네 개. 또, 한 길, 세 개. 모아뜨기. 하고, 사슬, 네 개. 자, 이런 식으로. 총 16세트 되겠습니다. 여기 뜨기 직 처음 뜨기 시작한 바로 뒤에 이 부분까지 떠서 오시도록 할게요. 그리고 둘째 단 올라가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슬 5개씩 뜨고 5단을 뜬 후에 사슬 4개로 줄여서 한 단을 떠왔습니다. 여기 이 사슬 4개짜리 다음 단 올라가는 게 살짝 달라져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사슬에 바늘 넣고 빼뜨기로 이동하고 이 사슬 5개 부분에서는 두 번을 사슬에 걸어서 빼뜨기를 했었죠. 이번에는 한 번만 합니다. 그리고 공간에 넣고 빼뜨기를 한번 해줘요. 두 번째 빼뜨기 하고 사슬 3개 올려서 한 길 2개를 미완성으로 떠서 모아 뜹니다. 하고 사슬 4개. 그리고 이제는 똑같죠? 똑같은 방법으로 한길 3개 모아뜨기 또 사슬 4개 이렇게 한 세트죠. 이런 식으로 총 16세트 나옵니다. 해서 지금 한 단을 이미 떴고, 이게 두 번째 단, 사슬 4개짜리만 말하는 거예요. 해서 총 5단, 요 사슬 4개짜리도 총 5단을 뜹니다. 그러면 끝까지 떠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팔을 완성을 했습니다. 팔의 길이는 한요 정도, 팔꿈치 정도에 오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5단, 사슬 5개짜리가 5단, 그리고 4개짜리가 5단, 이런 식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끝에 보면 이렇게 좀 벌어져 있는 느낌이죠? 그래서 끈을 떠서 매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끈을 떠서 매줄 건데 이쪽 칼라는 이쪽 칼라로 끈을 해주고 이쪽 칼라는 이쪽 팔 칼라로 끈을 해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라색에는 이 보라색 꽃에는 이 노란색 끈을 해주도록 할게요. 요 정도 좀 여유 있게 나중에 마무리하기 할 만한 길이를 남기시고 매듭 주시고 사슬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해주세요. 그리고 두번 감아서 긴뜨기를 첫 번째 사슬에 하는데 미완성 상태로 합니다. 이렇게 네 번을 해요. 요거까지 한번 했죠.
두 번. 세 번. 네 번을 해줬습니다. 그럼 총 사슬 기둥 가닥까지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닥이 생깁니다. 모아뜨기 해주세요. 그리고 실을 이렇게 조여주고 사슬을 또 다섯 개 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지금 요거 뜬 거랑 똑같이 떠주세요. 그러니까 두번 감아 긴뜨기 미완성을 네 번을 더 해주는 거죠. 여기에다가 넣고 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러면 다섯 가닥.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닥 되죠? 모아뜨기. 자, 이런 모양이 됐어요. 그럼 얘를 이렇게 모아서 실 조절하고 첫 번째 코 여기다 바늘 넣고 빼뜨기로 연결합니다. 빼뜨기로 연결해 주세요. 하고 실 당겨주고 지금서부터는 사슬뜨기 합니다. 사슬뜨기를 한 65cm 정도 하니까 100개 사슬 100개를 하니까 65cm 정도 나오는데 요 팔의 끈 길이로는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65cm 정도 제 손맛으로는 사슬 100개 했습니다. 좀더 길게 하고 싶으신 분은 좀더 길게 하셔도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원하는 길이만큼 사슬을 떠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슬 100개 떴습니다. 그리고 100개 다 뜨고 여기서부터 사슬 5개 해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첫 번째, 5개 중에 첫 번째 코에 이쪽에서 뜬 거랑 똑같이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가닥 모아뜨기. 실 조절하고 사슬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독일 긴뜨기 미완성을 네 번을 해주고, 둘, 셋, 네 번. 모아뜨기 하고 접어서 빼뜨기로 연결하고 한번더 빼뜨기를 해서 매듭 꽉 주시고 실 잘라주세요. 처음에 좀 여유 있게 실을 남겼듯이 좀 여유 있게 잘라줍니다. 그리고 돗바늘에 실을 껴서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이 부분에 이렇게 바늘을 쭉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여기서 매듭 한번 줍니다. 그리고 요 실을 적당히 밑으로 내려서 저하고 꼭 똑같이 안 하셔도 돼요. 내려서 감춰준 후에 정리하면 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실을 숨겨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끈을 다 완성을 하셨으면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면 지금 여기가 어깨선이에요. 어깨선에서 이렇게 딱 접은 상태에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지그재그 껴줍니다. 구멍이 널널해서 충분히 이렇게 껴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원하시는 만큼의 넓이를 남기시고 리본을 예쁘게 묶어 주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쪽은 보라색으로 미리 제가 준비를 해 뒀습니다. 역시 같은 방법으로 끈을 껴 주도록 하겠습니다. 팔 처리는 이렇게 다 되었고 요 위에 목선은 똑같은 방식으로 100m 정도 길이로 사슬을 떴습니다. 아, 이 목선도 요 끝에 여기 모티브 가장자리 여기 코너도 다 이용해서 끈을 껴줍니다. 여기 뒤에 목선 중간 모티브와 모티브 연결된 부분 여기서 시작을 할게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껴주십니다. 그리고 이쪽 어깨선 보시면은 어깨선의 요 코너 구멍 보이시죠? 여기도 같이 이용합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껴주세요. 그리고 요 밑에는 한 150cm 정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리본이 이 옷의 특징은 앞뒤가 따로 없어서 뭐 휠에 따라서 어떤 컬러를 앞으로 하고 싶다 하면은 그런 식으로 돌려 입으면 되는 옷이기 때문에 예, 저는 리본을 요 사이드에서 묶을 수 있도록 했지만 취향에 따라서 여기 앞에 그러면 여기다 묶으면 이거를 또 돌려 입으면 여기 뒤에가 또 리본이 생기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리본이 묶어지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취향에 맞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요 코너 공간도 다 이용합니다. 자, 이 목 부분은 이렇게 조절 가능하게끔 끈을 껴주고 여기서 리본을 매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뚝 떨어뜨려셔도 괜찮고 밑에는 입으신 후에 살짝 여미신 후에 벌어지지 않게 여미신 후에 그 다음에 리본을 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 뜨신 후에는 스팀 다리미로 살짝 다려주시면 모양이 예쁘게 잡힙니다. 아, 그러면 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